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승리와 맛있는 맛 이야기 요리사 빵연구소 김가호TV 김가호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주방장, 생명을 존중하는 요리사, 그 17번째로 구례군의 작은 시골마을 동산면 봉소마을의 아침 산책길에서 우연히 만난 개들의 일상을 알아보고 또 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안개가 물씬 풍기는 호수 앞에 와 있습니다. 야, 저기는 이름 모를 야생 비둘기 두 마리가 전선에 서 있는데요. 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정해 보이는 두 마리가 똑같이 움직이네요. 야, 진짜. 안개 때문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새벽 아침인데요. 자연의 새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아침인 것 같습니다. 구례군 봉서리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마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봉서리는 작은 경관이 아름답고 전통적인 한옥마을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한국 문화와 건축물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봉서리 주변에는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자리하고 있어서 자연을 즐기는 여행객들에게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광호TV 김광호입니다. 오늘이 4월 27일 토요일 오전 6시가 좀 넘었는데요. 여기가 구례 봉서 마을입니다. 아침 산책길을 하고 있는데요. 길에서 만난 강아지, 개를 만났는데 지금 30분 전부터 계속 나를 따라오면서 친근감을 보이는 친구가 있어서요. 지금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저놈인데요. 이제 들깨는 아니고 그 목에 빨간 줄이 있는 거 보니까 누구 주인이 있는 개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앞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살겨운 그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처음 가는 길이 아닐 텐데 분명 이렇게 오줌으로 영역 표시를 하고 있는 개입니다. 근데 발바리류 개인 것 같은데요. 이게 꼬리가 들어져 있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보여서 이게 굶거나 학대가 되고 있는 개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금 영역 표시를 하고 건강 상태도 좋아 보이는데 아침에 이게 이 도로에서 그 달리는 차에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저기 지금 가려운가 보네요. 아가야, 여기가 방죽동이라고 하는 마을이네요. 아가야, 계속 영역 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밥이나 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이고, 이렇게 친한 표정을 하면서 이 냄새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걔는 이게 표정만 봐도 공격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치 길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구례군의 작은 마을입니다. 야생화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한 시간째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창조 지역 사업 야생화 오감 만족 프로젝트로 조성된 마을 같은데요. 이렇게 담마다, 낮은 담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
정병수, 홍석기, 박형기, 금당자원 이렇게 이름을 실명으로 해서 그려져 있는 이색적인 마을 안내도인데요. 이렇게 현재 위치가 제가 여기 있는데 이 봉서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듬성듬성 있는 그 마을의 주택들이 소유주의 이름을 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농산물 판매 전시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볼 텐데요. 진주영씨 굴의 설단이 있고, 제 처제의 세컨하우스는 여기 샘터 여기에 있는, 여기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도시 같으면 이렇게 개인정보 때문에 실명을 안내도에 공지하지 않을 텐데, 여기 시골의 정감이 바로 느껴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각항 장려 각이라고 기념물이 있고, 한 20여 곳의 시골집이, 전통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책로 정자 쉼터를 방금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에는 이제 수목공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산책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여기는 이제 우물터인데요. 요 우물터를 비롯해서 야생화 마을이 유래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것처럼 이게 시골에도 다목적 CCTV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구례군 다목적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한 곳,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떳떳하죠. 저렇게 CCTV나 경찰이 이 반갑겠죠, 그죠? 그러나 뭐 그 죄가 있거나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경찰이나 CCTV가 겁이 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가, 고양이가 간밤에도 한 20마리 정도 본 것 같은데요. 고양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그 유해동물이 아닙니다. 유해동물이 유익한 동물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그 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